자, 그래서 he나 she나 it일 때 그녀는 영어 공부한다 할 때는 she studies English가 되는 거지. they, we, I, you는 또 다르지. they study English 이렇게 원형을 쓰지. 그들이 영어를 공부한다. 그래서 they study, they have, they are 이런 거를 they were 이런 거를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he, she일 때는 어떻게 되냐? She studies. She comes. She was. She is. She has. 이렇게 되겠지.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 이제.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자. 나는 버스를 탄다. 어떻게 해? 탄다 할때 take 쓰거든. I take a bus. 이렇게 돼야 돼. I take a bus. 나는 지하철을 탄다 그러면 어떻게 돼? I take a subway. 그렇죠. I take a subway. 이렇게 됐죠. 잘했어요. 나는 택시를 탄다는. I take a taxi. 그렇죠. I take a taxi. Take a taxi. 이렇게 되겠죠. 나는 좀 시대를 바꿔보자 미안하지만 나는 버스를 탔다. 어떻게 하면 돼? I take 아니야. take의 과거는 took야. took. 따라해봐. took. took. took야. 그래서 I I took took a bus. I took a subway. I took a taxi. 이렇게 돼. 택시를 탔다, 지하철을 탔다, 버스를 탔다 이럴 때. 시대 바꾼다길래 말 같은 거 나올 줄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 Take a break이 뭐니? Take a break 하면 휴식을 취하다야. 그래서 우리는 휴식을 취한다 그러면 we take a break 이렇게 되겠죠. We take a break. 그러면 그녀가 휴식을 취한다는 뭐겠니? 그녀는 휴식을 취한다. She takes가 되겠지. 그지? 3인칭 단수니까. She takes a break. 이렇게 되겠지. 이런 것도 같이 알아둬야 돼. 그 다음에, 만든다가 영어로 뭐예요? make 메이크죠. 잘했어요. 만든다가 메이크야. 뭘 만들래? 피자 피자? 먹을 것만 찾아. 자, 우리는 장난감을 만든다 그럼 뭐니? We make toy. We make a toy겠죠. 장난감 쓸수 있으니까 어를 집어넣어야 돼. We make a toy. 그가 장난감을 만든다 그럼 뭐니? He makes a toy겠죠. 나의 아버지가 장난감을 만드신다 그럼 뭐니? My father makes가 되겠죠. 왜? father도 3인칭 단서니까, 한 명이니까. 그래서 he makes a toy. My father makes a toy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 더 해볼까? buy가 뭐니? buy. 사다. 사다지. 나는 책을 한권 산다. 그럼 뭐니? I buy a book 이겠지. I buy a book 이렇게 되겠지. I buy a book. I buy a book. I buy a book. I buy a book. 이렇게 돼. 자, 이제 차원을 한 단계만 높여서 이제 외국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How long have you been in Korea? 한국에 얼마나 오랫동안 계셨어요? How long have you been in Seoul? 한국 서울에 얼마나 오랫동안 계셨어요? 서울에 얼마나 오랫동안 계셨어요는 서울에 얼마나 오랫동안 사셨어요하고 같을까 다를까? 똑같아요. 한국에 얼마나 오랫동안 계셨어요? 뭐 For 5 years, 5년 동안 있었어요. How long have you lived in Korea? 한국에 얼마나 오랫동안 사셨어요? For 5 years, 5년 동안 살았어요. 똑같아요. 자, 칠판에 선생님이 써볼게. 선생님이 뭐라 그랬니? 좀 전에. How long이라 그랬지? How long은 얼마나 오래? 이런 뜻이잖아. How long, 얼마나 오래? 그 다음에 주어는? have PT 사이에 쓰기 때문에 how long have you 이렇게 써. how long have you been 이렇게 쓰지.
How long have you been in Seoul? How long have you been in Korea? How long have you been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 얼마나 오랫동안 계셨어요? How long have you been in Chicago? 시카고에 얼마나 오랫동안 계셨어요? How long have you been in Busan? 부산에 얼마 동안 계셨어요? 얼마 동안 사셨냐는 얘기야. 그럴 때 대답이 I have been을 쓰거든. Have been. 자, 잘 들어야 돼, 지금부터. 이게 뭐냐면, have been이 뭐냐면 이런 거야. I am이 현재야. I was가 과거야. 그치? 그 다음에, 과거 분사, 비동사의 과거 분사는 been이야, been. 과거는 I일 땐 was고, you일 땐 was잖아, 그치? 하여튼, 예. 과거 분사는 been이야. 근데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동작의 완료나 경험을 나타낼 때 현재 완료 have pp 쓰거든. 이게 과거 분사 pp라는 거거든. 그래서 have been을 쓰는 거야. 과거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 내가 서울에 살았다 그러면, 서울에 있었다 그러면 I have been in Seoul for 5 years 이렇게 쓴다고. for 5 years 5년 동안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현재 완료를 오늘 배웁니다. 현재 완료에 대해서 조금 더 해보자. 이런 거지 뭐. 칠판 봐봐. 그러면 I have studied 그럼 뭐니? 나는 공부를 해왔다 했다. studied for 2 hours 그럼 뭘까? 2시간. 그렇죠. 2시간 동안 공부를 해왔다. 2시간 전부터 지금까지 2시간 동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현재 완료를 써. 과거 시제를 안 쓰고. 그래서 I have studied for 2 hours 이렇게 쓴다고. 따라해봐. I have studied for 2 hours. I have studied for 2 hours. 이런 식으로 1대1로 할 때 잘 배워야 돼. 1대1로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거든. 그러니까 이럴 때 I have studied for 2 hours. 나는 2시간 동안 커피를 마셨다. 그런 거야. 커피를 마셨다. have 쓰잖아. 그래서 I have had coffee. 그러면 돼. Coffee. I have had coffee for 2 hours. 이렇게. I have had a cup of coffee. 커피 한 잔. I have a cup of coffee for 2 hours. 나는 2시간 동안 커피 한 잔을 했어. 이해되니?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 하나만 더 해볼까? 현재 완료 시제. 나는 전에 그를 만난 적이 있어. 만난 적이 있는 거는 경험이란 말이야. 경험을 나타낼 때 현재 완료 쓴다 했잖아. 그럴 때 만나다가 뭐니? meet지. I have meet의 과거하고 과거 분사가 met거든. 그래서 I met her로 할까? 허로 하자. I met her. I have met her. 이렇게 되는 거지. I have met her. 나는 그녀를 만난 적이 있다. Before는 뭐니? 전에. 전에라는 부사로도 쓰이고 접속사로도 쓰이고 그랬는데 저기선 당연히 부사겠지. 나는 전에 그녀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면 I have met her before. 이렇게 되겠죠. 따라해봐. I have met. I have met her. I have met her. I have met her. I have met her. I have met her before. I have met her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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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치아가 아랫입술을 건드려야 돼. For. For. For가 아니야. For. For. Fishy. Fishy. 그렇지. Fishy. Fishy. Fin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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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e. Fee. P가 아니야. P가 아니고 Fee. B. 그렇게. B. 네, 여기까지입니다.